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주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한계동 5층으로 나와 있고요. 3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로 나와 있고요. 아래층도 예쁘지만 위에 층도 정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옵션도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전가구도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실창 기준으로 전혀 마킹 없이 탁 트여 있는 공원뷰가 나오기 때문에 평생 마킹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성포역이 개통 예정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철역이 개통된다고 하시면 역세권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주차장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100% 공간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만 겹주차가 살짝 있고요. 여기 앞쪽에는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이렇게 공원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마킹 걱정 없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 구조입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집이에요.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상하부장으로 해서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가운데는 내일 선반이 나와 있고요. 신발장 아래 보시면 하부띄움 시공도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전실 벽면에 일가소등 스위치 나와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모두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앞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킹 같은 건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아래쪽에는 어린이 놀이터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뷰도 좋고요. 마킹도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쪽 벽면 소파 공간이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그냥 5-6인용 소파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아트월 공간입니다. 거실 폭이 기본적으로 넓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 조명도 보시면은 매립형 LED하고 라인 LED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밝게 나와 있습니다. 넓은 거실 봤고요.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 기본적으로 넓게 나와 있고요. 기역자 구조의 올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모형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상국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쪽에 가스 배관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래쪽 하부장 보시면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는 공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 또한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 그냥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에 쓰시는 냉장고 폐기하시고 오셔서 새 제품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쪽에 보시면은 메인 욕실하고 다용도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주방은 다용도실 보시면은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그냥 위아래로 편하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는 이렇게 추가로 환기창이 나와 있는데 문 열고 나와서 보시면 앞쪽에 작은 발코니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위에 복층 올라가시면 큰 테라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작은 발코니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용도실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코너 선반 위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이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가 쪽으로 해서 침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이니까 부부 욕실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수납장 같은 경우는 욕실 플랩장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답게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사이즈면 일반 성인 남성이 쓰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침대하고 책상 배치하시고 뭐 책장이나 아니면 작은 붙박이장도 놓고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뷰를 보시면요, 전혀 막힘없이 이렇게 탁 트여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원 뷰가 있기 때문에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층은 전부 봤고요. 위에 복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시는 손잡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이고요. 자, 복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우측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잘 나와 있네요. 들어오니까 층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방으로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환기창이 일단 창문이 크게 나와 있어요. 방으로 쓰시기에 너무 알성맞춤이죠. 그리고 한여름에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 붙박이장을 이용해서 그랬으면 공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층에 안방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창문도 크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방 크기예요. 아래층에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좀 아쉽겠지만 위층에 추가로 방이 두 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두 번째 방도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쪽 방도 창문이 우선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층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가 위에 서서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이즈도 넓고요. 이쪽 방도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뭐 남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방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복층에는 욕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욕실 안쪽에 보시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나 충분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하고 양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욕조 하나 더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욕조 하나 배치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욕실 앞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쪽 뭐 창고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메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와, 테라스도 마저 또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우선 바닥에 인조잔디 전부 깔려 있고요. 테라스에서 수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폭도 넓고요. 또 길게 나와 있어서 용도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의자하고 테이블도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바베큐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차 한잔 마시는 공간, 어떤 공간으로 쓰셔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네요. 최근에 안내해 드렸던 복층 중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집입니다. 물론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은 뷰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 현장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래층에 방이 두 개 있지만 위에층 올라오셔도요 방 두 개랑 욕실이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옵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까지 너무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